자, 청춘야구단이 벌써 프로구단 퓨처스팀과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수빈 선수가 작년까지 랜더스 2군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친정팀을 상대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좀 까다로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네. 뭐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네, 만만치 않은 오늘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당당히 마음 먹고 오늘 경기에 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떠올랐습니다. 좌익수가 따라붙으면서 잡았습니다. 뛰어요 지금. 아 놓쳤군요. 네. 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아 타구가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좌측으로 이루어질 때는 네. 그러니까 라인 바깥으로 계속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밀어냈습니다. 먹힌 타구 뻗지 못합니다. 일루수가 파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타구를 잡습니다. 자 일단 주자가 2루에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춘야구단으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밀어때렸습니다. 일루수 몸으로 막았고 투수에게 토스 아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최수빈 선수가 한 베이스 이동하면서 이제 3루에 위치합니다. 작가님 심액 이심액 선수 뭐 이렇게 괜찮잖아요. 틀려요. 아, 미안합니다. 자 아, 높게 올랐어요. 옵니다. 결국 볼넷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안타를 때려내게 되면 이제 살아남는 거죠. 예. 네. 초구를 때렸습니다. 네. 3루수 잡았습니다. 1루! 아웃입니다. 청춘야구단의 1회 찬스. 네. 그러나 살려내지 못하면서 득점과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청춘야구단의 선발 투수 이영현 투수입니다. 자, 1번 타자 김태윤입니다. 1m 70하고 비교를 해야지. 자, 1회 올렛을 내주고 있는 이영현 선수입니다. 하죠. 자 주자 뜹니다. 공 1루로 갑니다. 1루에서 1루에서 공이 빠졌습니다. 이 사이에 김태현 한 베이스를 던지고 갑니다. Hey, at a boy. Here we go. 이런 모습 때문에 안상현 선수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주자를 3루까지 보내면서 원아웃에 주자 3루가 됐습니다. 이영현 선수 역시 1회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결국 스트라이크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정경원 선수가 포지션이 또 포수 포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군에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약한 밀어냈어요. 오른쪽으로 오. 날아갑니다. 오익수 자. 물러나면서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급 들어옵니다. 김태윤 선수를 불러드리는 정경원의 1타점 생플라이 SSG 랜더스가 리프트 아웃 나갑니다. 다섯의 5번 타자 김교람 선수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왼쪽. Come on. 라인 한쪽에 빼놓습니다. Get moving. Let's go. 끝까지 달리기 시작합니다. Come on. 3번 돌아서 홈까지. Come on. 들어옵니다. 또 한 점을 더하는 SSG 랜더스. 점수 1위입니다. 김규람의 적시타. 그런데 고용표 선수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던지지 못했습니다. 패전 마무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자, 결국 다시 볼넷이에요. 1회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이 보기 힘들었던 이영현 선수의 이 볼넷에서 세 개째 나오고 있고요. 네. 야인입니까? 김두환입니까? 야구인이시죠? 네. 왼쪽에서 밀었습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1루자 3루 통과 홈으로! 홈에서! 빅토리가 들어옵니다. 또 한 점을 더하는 SSG 점수 3대0이 되었습니다. 김민재의 적시타. 허성진. 떨어지는 공의 스윙! 1루에 던지면서 hey, let's go. 이렇게 길었던 1회가 종료가 됩니다. SSG 랜더스가 1회 이영현을 상대로 석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전 그 스카우트 다 와요 진짜? 자 김현준 선수 때렸습니다. 투수가 잡았습니다. 투수 더듬어요. 1루에서 살아 들어갑니다. 급했죠 지금은. 강한 손목임이 또 이 장점인 선수예요.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살짝 물러나면서 타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맞은 타구면 사실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정말 진짜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강화의 바람은 네. 정말 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찬우 선수입니다. 당긴 타구 3루수 물러나면서 잡았습니다. 1루부터 1루에서 공을 흘렸습니다. 그 사이에 주자는 한 베이스 더 이동합니다. 3루까지 주자 3루 1루의 찬스를 맞고 있는 청춘야구단.
자, 끌어당겼습니다. 엘러 스테시 직접 태그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청춘야구단이 2회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점수 3대1입니다. 4번 타자 전경원 선수부터 진행되겠습니다. 끌어당긴 타고 유격수 노 스텝으로 일로 일로 왔어. 아웃입니다. 야, 지금 이종혁 선수가 정말 멋진 수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Nice pick there. Get out of here. 높게 떠올랐습니다. 잡았습니다. 마스크 벗고 따라갑니다. 네. 잡았습니다. 확실히 정유란 선수가 마운드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승부를 하다 보니까 야수들의 수비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찾기가 그럼요. 어렵죠. 맞아요. 어렵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스윙 3진 아웃. 네. And let's go. Stay on top. 정유란이 3회 3자 범채로 깔끔하게 이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4회로 갑니다. 강호 SSG 퓨처스필드입니다. 더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른쪽 뒤쪽으로 탐장 쪽으로 탐장을 넘겼습니다. 네, 지금 골대를 맞았네. 네. 하성진의 솔로 홈런. 하성진 선수가 첫 타석에서도 8 홈런 때렸었거든요. 네. 정면으로 솔로 홈런을 기록하는 하성진 선수입니다. 점수 4대1입니다. 전태준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은 네. 네. Hey, boy, here we go. 뭔가 끌고 나오기 전에 공을 던진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지금 투수로 바꿨기 때문에 분명 좀 이 준비하는 있어서도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됐습니다. 유격수 공을 빠뜨립니다. Go, go, go. 공을 놓치면서 1루 주자는 뒤로도 3루까지 이동합니다. 3루간에 이루어진 타구. 그러니까 유격수가 환영목 선수로 바뀌었는데요. 네. 오. 오. 자, 결국 빠지면서 다시 볼넷입니다. 아웃카운트 없이 지금 베이스가 가득 들어차게 됐습니다. 무사말루의 위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승수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Oh, be a thing, be a thing. 타구인데요. At a body, at a body. 잡지 못했습니다. Get there, get there. 주자가 홈으로. 네. 이거 옵니다. 배트를 하고 줄줄이 됐어요. 그 사이에 한 명 더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SSG가 두 점을 얻었습니다. 점수 6대1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판단이 좀 잘못됐어요. Yeah, baby. 예, at a boy.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Hey, when it's swinging at bat, that a boy. SSG 랜더스입니다. 점수 7대 1. 네, 잘 잡아놓고. That a baby, nice job. I see ya. 예. 대타가 들어섭니다. 차홍민 선수군요. 네. 저는 근데 삼성전 이긴 거 이야기한지도 몰랐어요. 자, 볼넷을 골라나갑니다. 일단 출루가 됐습니다. 자, 차홍민 선수가 일단은 대타로 나서서 풀카운트 승 끝에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임도경 선수가 이제 타석에 나오는데 주자를 묶어놓는 능력이 과연? 자, 홈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그 사이 차홍민 선수가 한 베이스를 더 이동합니다. 자, 일단 SSG 입장에서는 이제 좌타자를 연달아 만나게 되는 윤태현 선수고 3볼 로우 스트라이크. 자, 결국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자, 청춘야구단으로서는 다시 한번 추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원아웃의 주자 2루와 1루 상황이 있고요. 다시 한번 또 한 명의 좌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잠신중 경기고 연세대. 엘리트 굉장히 좋은데요. 예. 하락권 출신인데요. 골! 주자가 뛰어요. 공 3루로 갑니다. 3루에서 쌤입니다. 3루에서 쌤. 도루 성공. 차홍민. 네. 네, 오늘 지금 경기하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조금은 갈고 닦을 게 필요는 하거든요, 지금. 자, 낮은 공을 골라내면서 다시 볼넷입니다. 일단은 1사 만루의 찬스를 청춘야구단이 잡았습니다. 세 타자 모두 볼넷을 내주면서 원아웃의 주자 만루가 그렇죠. 됐습니다. 아마 우타자를 상대하면 윤태현 선수가 조금 더 자신 있게 던질 거예요. 예.
자, 먹혔어요. 자, 본인이 지금은 네. 우린공이 아니었는데 포트가 지금 너무 쉽게 나갔죠? 네, 내야 뜬 공으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또 한 명의 데이터 카드 이청현 선수입니다. 초구를 들어왔습니다. 애매한 쪽으로 가요. 애매한 코스. 일로 쏴, 일로 쏴, 일로 쏴. 잡아냈습니다. 3아웃입니다. 말루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윤태현 선수가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투수가 조부겸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주자가 뜹니다. 스윙! 공 던지지 못합니다. 도루 성공하는 전진우입니다. 아 근데 어쨌든 전진우 선수도 지금 교체 출전한 상태다 보니까 자 밀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익수 라인 앞에서 오, 잡았습니다. 2루 주자 체육 앞에 3루까지 이동합니다. 전진우 3루까지 결국 몰라드 볼넷입니다. 자 이번 이닝 조부겸 올라와서 볼넷 두 개째. 자 결국 조부겸 선수가 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7회를 마치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가고요. 손호진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겠습니다. 오. 자 공 크게 빠졌어요.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투수 폭투로 SSG가 또 한 점을 보탰습니다. 점수 8대 1이 됐습니다. 자 이제 청춘야구단 마지막 투수 금유성 선수가 네. 올라왔습니다. 아 뭐 지금 전 경기에서 실점이 없죠? 그렇죠. 네. 와, 네.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지금도 커브가 백도로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궤도로 커브가 들어오다 보니까 타자가 꼼짝없이 지금 네. 삼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앤투 때렸습니다. 3루 스태시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순간적으로 2루를 봤습니다만 2루에서는 좀 승부하기가 어려웠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타구는 2루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빗맞은 타고 네, 파플라이 아, 1루수가 잡아내면서 마무리, 아, 이렇게 되면 금윤성 선수는 프로팀과의 모든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좋습니다. 네. 때렸습니다. 마킹 타고 마킹 타고 잡지 못했습니다.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자, 최수빈 선수가 아... 오늘 경기 지금 청춘야구단이 기록하고 있는 두 개의 안타를 모두 기록합니다. 네. 황영목 선수의 타석입니다. 밀어냈어요. 좌중단. 좌익수 미끄러져 또한 잡지 못합니다. 세컨 베이스, 세컨 베이스. 최수빈 3루까지 타자 주자 1루까지. 결국엔 안타를 만들어내는 황영목 선수입니다. 아, 그래도 끝까지 또 안타를 또 때려내네요. 네. 득점권 주자 두 명. 다섯 개 3번 타자 김명서. 떨어지는 공의 스윙. 나다우 상황이고 1루에 던지면서 이렇게 오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청춘야구단의 마지막 프로구단 퓨처스 팀과의 맞대결이었습니다. SSG 랜더스와의 맞대결. 1대 8로 패배를 거두게 됐습니다.